입술이 봉사에 나선 따뜻한 이웃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전통 음식에 열정을 담는 성읍마을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성읍 날씨는 정영자 기상캐스터가 우리 이웃들의 날씨를 전합니다. 네, 성읍마을 뉴스룸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경부 앵커님 오늘 활약이 정말 대단하신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괜한 염려를 한 것 같은데요. 전혀 떨지도 않으시고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사실 어젯밤부터 긴장을 많이 했는데 윤영미 아나운서가 옆에서 이끌어주신 덕분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렇게 칭찬까지 받으니까 더 힘이 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우리 고 앵커님. 예. 자, 오늘 2부 첫 소식입니다. 건축 허가 문제로 비닐하우스에서 임시 생활하는 주민이 있었는데요. 이웃의 건강을 염려한 마을 봉사단이 나서서 집 수리를 도왔다는 소식입니다. 성읍리 분역회장 김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성읍 민속마을의 한적한 밭에 자리한 어느 농막. 이른 아침 건설 장비들이 요란한 굉음을 내고 사람들이 집안 살림을 분주히 밖으로 날라옵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십니다. 어떤 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표선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과 성읍 주민들이 집수리 봉사에 나섰습니다. 비닐 농막에서 5년째 살고 있는 성읍마을 어르신을 돕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선 건데요. 여기가 지금 비닐하우스 안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네.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 창고에. 네. 올여름 어떻게 살아가는지 참 너무 답답하고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뭐 냉난방 시설이 없는.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표선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재비용을 감당하고 협의체 회원 및 마을 주민들이 생업을 제쳐두고 무인 봉사에 나섰습니다. 집에 하던 일 내불고 여기 나온 거지? 당연히 그건 해야 되지. 아이고, 괜한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아, 우리야 뭐 힘든 데는 수고해서 와서 조금 봉사하고 좀 도와주는 건데 예, 예. 여기 이런 환경에서 예, 지내는 예. 분이 더 힘들고 덥고 하니까 여름이니까. 농사일랩스가? 네, 농사꾼입니다. 아이고, 걔는 집에 일 내부로던 여기 왔니? 예,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예, 예. 두어 달에 한 번씩이니까 예, 예, 예. 오전만 나가면 잠깐 도와드리면 보탬이 되니까. 예, 예. 무엇보다 기쁜 건 이곳에서 5년이나 살아야 했던 농막 주인일 겁니다. 비닐하우스라서 네. 여름에는 너무 덥고 예, 예. 겨울에는 너무 춥습니다. 예, 예. 그리고 화장실도 없고 해서 예, 예. 그동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예, 예. 우리 이장님과 개발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사실 여기 비닐하우스 농막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건축물입니다. 농막을 지어가지고 살고 계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 고향이에요. 고향인데도 은퇴해서 여기 와서 살고 싶은데 집이 없어가지고 밭은 있는데 집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집을 짓게 해달라고 문화재청 가서 하소연도 해보고 소송도 해봤지만 안 돼가지고 결국은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살게 됐어요. 약 일주일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데요. 농막 벽을 단열재로 채우고 침실, 화장실, 싱크대 등을 설치하는 등 주거 환경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냉난방 시설은 물론 세면 시설까지 설치되며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협의체 회원 및 마을 주민들의 정성과 땀이 모아낸 결실이었습니다. 성읍 민속마을은 1984년도에 중요 민속자료 188호로 지정되었고 제주도 옛 민가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을 전체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재산권 행사에도 불편함이 많고 생활 환경도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성읍마을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관계당국의 관계자들이 관심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맞습니다. 절실합니까? 아주 절실합니다. 쑥스러운 미치프다게 지금 TV로 나를 보는 게 이상해. 전통이 살아있는 성읍리 오면 제주의 진짜 맛을 배우고 맛볼 수 있는데요. 성읍리 전통음식 보존 모임을 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역사가 살아있는 성읍민속마을의 전통 공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안쪽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엠수다. 지금 모이신 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그 보존회 회원이 한 12명인데 그는 그 우리 다 장인입니다. 장인. 예. 절밴, 솔밴, 송팬. 예. 못 만드는 거 저서 마십니다. 뭐를 이제 만들려고 지금 하십니까? 오메기떡 만들자니 힘쓰다게. 견과류들 막 부치멍 했지만은 우리는 그 옛날 하는 식으로 옛날 저 오메기떡 하는 식으로 해내 순수한 우리 저 좁쌀로 이거 오메기떡 햄스닭에 이거 다 쌀만해요. 예. 쌀만해요. 무침이는 오메기떡이 되는 거. 예. 그 오메기떡이라는 그 어원 자체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오목하고 들어갔다 해가지고 오메기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어쨌든 어밀려 말하면 오메기떡은 술떡이고 이제 제주를 대표하는 이 떡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게 처음은 이 좁쌀 물에 다 두세 시간 담갔다 그네야. 두세 시간 담갔다 건져내면 이렇게 갈아다가 소금만 조금 소금 이거 소금은 이거 저 술떡 할 때는 소금 안 넣습니다. 예. 그렇게 물 팔팔 넣고 여기는 좁떡 만들랑 또 물 끓이면 이거는 저 팔팔하게 끓이면 놓아서 건지면은 다 익을 거니까 햄유출 개그린 저 이제 넣고 다 해. 예예. 이게 좀 오메기 떡입니다. 이거 팥고물만 이렇게 무치면 예 오메기 떡인데 이게 오리지널 제라진 전통 방식입니다. 진짜 이 좁쌀로 해가지고. 예. 장게 먹고 한 사람도 장게 갈 수 있어. 힘이 딱 장사가니까지. 이거 먹어 장가가 이제 어려. 아 24살. 아이고. 조금 그러네 확 먹어. 아 이제 자리가 아이고 박수 아유 맛있다 해. 먹을 떡에 물어 먹지 말라는 거야. 지금까지 먹은 오메기떡 중에 최고 맛져. 막 맛졌어가. 조금만 이렇게 말을 해도 지금 땀이 지금 등줄기에서 땀이 지금 막 머리에도 땀이 막 흐릅니다. 어려운 점들도 굉장히 그 많을 것 같아. 여기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회원 회비로 다 운영을 하고 있으라게. 그 회비를 가정은행에 뭐 재료도 사고 이것저것 뭐 다 사서 실습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이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으라게. 전통을 지킨다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게끔 이게 전통 음식을 발굴하고 이거를 계승할 수 있게끔 행정당국에서 많은 이제 관심과 지원 부탁을 드립니다. 성읍민속마을 뉴스 현운주 기자였습니다. 자, 우리 전통음식 공방으로 체험들 많이 허리는 54에 많이들 54에 먹대 배고파요. 아, 배고파 정말 지금 간식이 필요해. 고경부 앵커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궁금합니다. 성읍리를 떠오르게 할 만한 그 제주 전통 음식 한 가지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요. 전기떡. 네? 전기떡. 전기떡이요? 예, 빙떡. 빙떡. 아, 네, 압니다. 저 빙떡 속에 물을 이렇게 채를 써넣는데요. 예, 예. 네. 그게 그 옛날 전통주의면서. 요새 현재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네, 맛이 담백해요. 예. 깔끔하고. 아, 여기 계속 침이 나와서 아,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예, 계속 진행을 좀 부탁드립니다. 올 여름은 가마솥더위라고 할 만큼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성읍마을 날씨를 정영자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성읍마을 날씨우다. 올여름 잘도 더웠지야. 제주도 낮 최고 기온이 37.5도를 찍었으다. 99년 기록 중에 최고랜 말씀. 푹푹 찌는 더위에도 우리 마을 라인댄스 동아리는 무직뷰를 찍었던 햄수다. 라인댄스라고 알아지 구가.
여러 명이 줄 맞춰왕 사근해양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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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만 하는 거보다게 동아리 회원 안기생이는 올여름 처음으로 곱다하게 화장했다. 회원들 열정이 하도 뜨거우난 더위도 길을 못 폈던 햄스다. 성읍리 예쁜 할망네 강복희네 집엔 빙액이 연놈머리를 깨워신디 보글보글하게 잘도 아꿉게 커감신디 견디 족제비가 땅을 판 들어간 몬땅 물었던 햄스게 어느 날 가보니까 족제비가 이 땅알로 스며들어가지고 그걸 다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할머니 그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아이고 할망 마음이 오죽 아프구가. 며칠 동안 섣동낸 먹구름이 끼는 아씨가 이어지구다. 저는 성읍에 사는 깜찍이 장춘자입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아들이 농협에 취직을 했어요. 너무 좋아요. 성읍을 깜찍이 장춘자네 집에 아들이 취직을 했다. 부지런히 잘 다니고 월급 받으면 헌턱 쏘라이 절기가 신통하긴 허여 입추가 지나난 보름 아침 저녁으로 보름이 산두룩하고 숨통이 콕금 트여가면서 전국으로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렴쓰다. 우리 마을 양원경 보건진료소장님이 막 긴장을 허염신디야. 좋은 일보다는 코로나 계속 다시 재확산되고 있어서 그게 더 많이 염려될 뿐입니다. 이럴 땐 나만 잘하면 안 되고 다 같이 조심해 줍서. 수칙 잘 지켜 건강하게 시원한 가을 맞이하게야. 이상으로 성읍마을 날씨 예보를 마치쿠다. 정영자 기상 게스트였다. 정영자 기상 게스트였다. 날씨 예보 마치쿠다. 근데요 남편은 앵커에 또 아내는 기상캐스터 이 부부가 성읍마을뉴스의 간판스타가 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동네에 떡이라도 좀 이렇게 돌리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잔치라도 해야겠습니다. 네 약속하셨습니다. 기상캐스터로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100점은 좀 넘어서 110점을 줄까 합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요? 기상캐스터 안에. 네. 예, 마음에 드세요? 110점? 네. 네, 두 분 정말 보기 좋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제주에서 살면서 또 이렇게 의미 있는 방송을 하게 돼서 저도 정말 기쁘고 오늘 기분 좋게 방송을 했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뉴스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